2016년 4월 24일 저녁 11시 51분 로그 곧 25일 4월 25일 여기는 일본 동경 행사 때문에 지금 일본에 와 있는데 지금 나 빵을 쓰고 있다. 방금 공연 끝나고 돌아왔고, 로그를 찍기 위해서 방에 들어왔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왜냐면 방금 밥 먹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부르다. 배 터질 것 같아. 로그니까 근황. 지금 4월 24일이니까 곧 있으면 콘서트를 하게 될 거고, 곧 있으면 5월 2일이 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준비했던 신곡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5월 7, 8일에 있는 우리 콘서트를 기다리며 멤버들도 다 열심히 준비 중이고 연습 중이다. 근황. 요즘에 그냥 막 요즘 막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시간이 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냥 요즘에 해외도 좀 다니고 일본도 갔다가 아부다비 갔다가 두바이 갔다가 한국 와서 뮤비도 찍고 CF도 찍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다. 멤버 다 그러고 있다. 그렇게 지내는데, 요즘에는 그냥 계속 그냥 딴거안 하고 그냥 요즘엔 보컬 레슨만 계속 받고 연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하면서 요즘은 그냥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이제 나도 진짜 좋은 노래를 부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맨날 그냥 다른 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이제 시간이 있어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그냥 굳이 다른 걸안 하고. 어차피 나는 한 가지 할때 다른 걸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노래 연습만 하면서 지내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좀 힘들었던 게잘안돼 하는 것만큼 잘안돼 그래서 뭐 어쩌겠는가 해야지.
그래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좀 힘들었지. 잘안 돼.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서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 것 같다. 해야지. 나중엔 더 좋은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래,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 같은 걸 나도 하고 싶어서 주구장창 연습하고 있다. 별로 나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잘안 되다 보니 자꾸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잘안 돼서 힘들, 뭐랄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힘들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안 되니까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위의 멤버들도 응원 많이 해주고, 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회사의 PD님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옆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팬분들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난할수 있는 것 같다.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한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되게 행복한 게 아닌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뭐 굳이 친구가 아니어도 주위 멤버나 항상 있는 센 여러분들이나 회사분들이나 피디님들이나 가족이나 항상 응원해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또할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더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해야지. 잘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만족을 하면서 되게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 또한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냥 하고 있다. 힘들다는 소리는 잘안 하지만 그랬구나 얘기를 하자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근래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콘서트가 좀 이번에 오는 콘서트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내 기다려지기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한국 콘서트를 했으니까 벌써 한또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국에서 콘서트는 그렇게 항상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 같다. 이번엔 또 이렇게 검정색으로 염색도 했고, 주황머리에서 오랜만에 상남자 이후로 이렇게 완전 검은색을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거고, 활동도 잘할 거고, 새로운 좋은 곡들도 많이 들려줄 거고. 그래서 앞날을 계속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다. 2시 넘었네. 25일.
그렇다. 그렇다. 그딴 얘기 더할거 없는데. 뭐 로고 찍으러 또 자주 올 테니까. 어쨌든 근황은 이렇고 최근은 이랬고 요즘 생각은 이랬고 요즘 이런 생각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더할 얘기가 없는 것 같다. 일본인데 독방을 써서 되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2016년 4월 25일 오전 12시 1분 맞아? 12시 2분. 안녕. 지민 로그 끝.